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아픔을 느끼는가? 한 꼬마아이가, 맑고 밝게 자라던 꼬마아이가 문득 엄마가 재촉하는 바람에 거짓말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지금껏 해오지 않았던 자신에게서 불쑥 솟아나온 그 행동에 심히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마음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른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뭐 거짓말 하나 더 보탠다고 해서 별반 차이도 없습니다. 이미 영혼은 어지러워질 때까지 어지러워져서 자신이 하는 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조차 자기 스스로를 속일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아픔이 뭔지도 모르고 이미 둔감해진 영혼의 그 무감각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맑은 사람이 아픔을 더 감각적으로 재빨리 느끼고 그렇게 해서 더 빨리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둠의 경험은 다시는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겠다는 훌륭한 자극제가 되어서 오히려 더 순수한 삶으로, 맑고 밝은 삶으로 튀어나갑니다. 반대로 이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너무나 좋은 기회조차도 엉뚱한, 제가 얘기하는 거꾸로 된 케이스 말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케이스는 자신에게 다가온 최고의 회개의 기회조차도 타락시켜버리고 맙니다.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죠. 그렇게 사람의 내면은 천차만별이고 다 다릅니다. 저마다 처해 있는 환경과 자신이 지금껏 선택해오고 지금껏 누적시켜온 영혼의 내적 경향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맑으면서도 하느님 앞에 뉘우침을 발휘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빛을 찾는 사람에게 펼쳐지는 복음입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사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겪지 않아야 될 상황까지도 자기 스스로 아파하면서 자기를 더 죄인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 독서는 그럼 뭘까요? 자신에게 무덤덤해진 사람에게 내리는 경고장 같은 겁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어둠들을 낱낱이 밝히실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항상 참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언젠가는 뉘우치겠지. 언젠가는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의 그 보따리를 풀어내서 맑음으로 다가오고 밝음으로 다가오겠지 하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그렇게 커다란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신의 어두움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은 정의의 하느님으로 돌변해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중세시대 때부터 세례라는 것을 미루고 미루고 밀어서 받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사람들은 똑똑했거든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귀족들이 보통 그런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안 받아. 하지만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세례는 우리의 원죄와 더불어서 본죄까지 깨끗이 씻어주는 성사적 효력을 지닌다. 그걸 아니까 돈 많은 부자들은 심지어 자기의 경내 안에 작은 경당 하나도 마련을 해서 거기에 상주하는 수도사제 같은 사람도 마련을 해서 거기에 배치해뒀단 말입니다. 언제든 내가 급해서 죽게 되면 쫓아와서 나한테 뭐라도 달라고, 죽을 위험에 있으면 뭐든지 다 용서된다고 교회는 또 가르치니까 너무너무 똑똑한 거죠. 그런데 하느님이 그런 것들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죽을 때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사람들은 고통받으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맑은 영혼이라면 하느님께 빨리 가는 것이 득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마지막 단말마의 순간을 조금이라도 겪으면서 내가 아 세상을 떠날 가는 과정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겪어야만 제대로 된 뉘우침이 발휘될 수 있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 회개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부님? 회개라는 것은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마음 아파함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지만 이 회개를 실천적으로 이루어내는 과정까지는 많은 노력이 쏟아부어져야 하는 거죠. 영혼의 노력이 말이에요. 묵조기도를 5단 바치다가 20단을 바친다고 자동으로 묵조기도를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묵조기도가 싫은 사람은 5단을 바치나 20단을 바치나 싫은 건 여전히 싫은 거예요. 그 묵조기도를 진정으로 성모님의 은총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걸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나날이 묵주를 놓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아예 버려두고 있는데 무슨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묵주를 그래도 지고는 있어야 그러다 바치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에 들 날도 올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독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종의 경고장, 그리고 동시에 모든 성경 구절 안에는 이 아름다운 내용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십시오. 하지만 주도적인 것은 1독서는 자신의 마음이 하느님께 향해 있지만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낮은 이들에게 선포되는 복음, 2독서는 이 정도면 구원받겠지 하고 자신의 교만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내리는 경고장 같은 겁니다. 뭐 이제 판공 봤으니 이제 구원이겠지, 뭐 주일미사 한번 나왔으니 구원이겠지,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쓰러질 터이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모든 영혼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은 뭘까요? 이 대림의 시기에 양자에게 합당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1독서와 2독서를 통해서. 근데 복음은 그럼 뭔가? 그런 이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가야만 하는 이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소식을 알려야 밑에 있건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건 위에 있는 사람이건 그 말을 듣고 기회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바로 복음 선포자를 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동의어 반복의 오류죠. 복음은 복음 선포자를 위한 복음이 된다. 이 복음이 오늘 나오는 이 신약의 마르코 복음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에게 다 내려오는 일종의 지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압니까? 그죠? 이 가운데에서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게 내 남편이든 내 자식이건 아니면 실제 내 가족 밖에 누구라서 내가 꾸준히 전부터 작업해오고 있는 누구든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서 그 사람이 빛으로 빛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나는 구원을 받을까 말까 나는 죽으면 지옥 갈까 말까 이런 편협한 한 달란트짜리에만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내가 가진 달란트로 어떻게 하면 다른 달란트를 벌어볼 수 있을까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마땅히 들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마르코 복음의 시작 부분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는 전제로 이 인물이 소개됩니다. 광야라는 곳은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는 기껏 해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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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옛날에 막 동물의 왕국 하면 항상 첫 장면에 그 이 다람쥐 하나 나오잖아요. 다람쥐가 뭐고 뭐, 도마뱀 에? 목도리 도마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곤충들, 파충류들, 날아다니는 날짐승들, 들짐승들 이 정도가 다예요. 거기에는 짐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자신과 합당한 인격적 수준으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눌 기회를 상실한 사람이 홀로 그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광야에서 외쳐야만 하는 거죠. 그 외침의 소리는 길을 닫기 위함입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낮아져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줘야 합니다. 괜찮다. 너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니라 너는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약간의 오류와 실수가 있었던 것뿐이고 다시 힘과 용기를 내어서 하느님께 함께 나아가자라고 힘을 북돋아 줘야 됩니다. 힘을 주려면 내가 힘을 갖고 있어야 되죠. 내가 같이 물에 빠지고 있는데 아 살려줘 있어 하고 있는데 옆불 떼기 아 하면 빠졌다고 니는 살아라 하고 살려줄 수 있습니까? 붙들고 있으면 같이 빠지는데 누군가에게 힘을 주려면 자신이 힘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힘듭니다. 광야라는 곳에 살아가는 존재들은 그냥 자기 하루 먹을 거리만 구해서 살면 끝인데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줘야 할 힘까지 비축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가족 돌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돌봅니까? 내 하나 삶이 유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성당에서 왜 봉사를 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 희생을 강요합니까? 심지어는 요즘은 뭐 이제 자기 자식 기르는 것조차 힘들고 모진 일이라고 해서 다들 포기하는 판이죠. 이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정부 탓이니 정책 탓이니 정치인들 탓이니 환경 탓이니 저는 이렇게 식별합니다. 불편함을 못 견디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일곱을 데리고도 한 명 밤미기 감히 한 명 저 똥 쌌는 거 발로 이렇게 행주로 민때 감히 장난치는 아 말리 감히 장롱이 끼어오르는 거 말리 감히 막 칠남매 팔남매를 어떻게 키웠겠냐고요. 상상도 안 되지. 그럼 그건 쉬운 일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요. 지금처럼 무슨 냉장고가 좋은 것도 아니요. 저 마당에 나가갖고 그 흐릿 막 꾸문 감에 이래 간장 퍼오고 막 된장 퍼오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 군불 떼어가면 혹시나 불 꺼지면 경을 치니까 얼른 불 꺼지면 쫓아가가지고 내 불 한 번만 빌리 또 걔가 얻어와갖고 겨우 또 불 살리가 그렇게 시아버지의 그 무서운 호령 속에서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현대 젊은이들의 사고 속에는
그들의 부모 때 투덜거림이 깊숙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TV만 틀면 전부 다 나와서 남편 썰풀이하는 자매님들이 판을 치고 살아왔어요. 뭔 놈 아침마당이니 뭐니 해가지고 구구절절히 자신의 살아온 험한 삶을 내세우면 주변에서 와 박수 쳐주니까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 형성이 된 거죠. 너희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 너희는 똑똑하게 살아. 남편에게 순명 따위 하지 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 너희는 너희의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사는 환경을 잘 구축해서 혼자 살아. 그게 제일 속편해. 말로는 아니었지만 행동으로 충분히 가르쳐져 온 겁니다. 왜? 집에만 가면 엄마가 아빠 욕을 하니까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세대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노력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양자로부터 힘을 뺏기는 노력입니다. 특히나 교만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사가, 복음선포자는 어떤 저항을 받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잘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흔히는 앙심을 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자는 항상 그릇되이 사는 이들의 앙심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누차 고민합니다. 말을 하지를 말까? 왜 굳이 내가 사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그냥 편안하게 부드러운 이야기나 좀 해주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 다 잘 되고요. 돈도 잘 벌리고요. 하느님 축복받으면 주머니도 두둑해지고요. 네. 모든 일이 다 풀릴 깁니다 하면 좋을 것을 왜 사서 이런 것은 이렇고 저런 것은 저러하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힘을 내야 됩니다 하다가 욕을 먹어야 하느냐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결정한 길이 아닌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길이고 사명을 부여받은 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해서 온 유다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꾸준히 생활하면서 겪어오게 된 자신의 훈련 과정 속에 이제 웬만한 마음의 단단함이 생겨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각오를 다지고 그들에게 나가는 거죠. 오늘 마르코 복음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군인들이 그 당대의 군인들이라고 함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고 사람들을 억압해서 얼마든지 꽁돈을 빼뜨려낼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옛날에 경찰들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죠? 이거 오토바이 에? 바다당 바다당 하는 거 타고 부츠 긴 거 신고 출근할 때는 얄팍한 부츠가 나올 때는 두툼해진다고 하죠. 왜요? 사람들 옆에 가갖고 아이고 아이고 벗기 여기신네 야 요거 좀 센데 하면 면허증 밑에다가 한 개 뚝 집어 이어가 줍니다. 그러면 그거 쓱 받아 넣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제가 그 당대 시대에 경찰들을 앞에다 모아놓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떤 반발이 일어날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빛의 세례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세속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는 단절되어 있는 거죠. 예. 낙타털옷. 낙타털옷이 어떤 건지 상상이 잘 안 가시죠? 털도 털 나름입니다. 제일 보드라본 털로 채워지는 게 뭐냐 하면 저 알파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야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못 긴 짐승, 낙타 비슷하게 생겼는데 트레이가 좀 많아요. 걔들이 이제 야마입니다. 야마.
꼬모 세 야마라고 당신 이것의 이름은 뭐요? 하는 말을 전용해서 야마가 라마가 됐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 야마 비슷하게 생겼는데 털이 훨씬 더 폭신하고 뽕실뽕실하게 생겨가지고 보면 막 기어부 죽는 그런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가가 알파카예요. 알파카. 그래서 그 털은 최고급으로 치이죠. 엄청 비쌉니다. 그 낙타 털은 어떻겠어요? 그칠그칠합니다. 마치 그냥 우리가 걸레짝, 그냥 걸레짝도 아니고 걸레 햇볕에 바짝 마르면 까슬까슬하잖아요. 그냥 우리 이태리 타올 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그냥 바람이나 피하기 위해서 두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성인들은 곧잘 그런 고행들을 장상의 허락 속에서 하곤 했죠. 푹신한 침대에 자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일부러 널빤지 하나 구해가지고 자기 침대에다 놓고 살거나 아니면 고행대가 따로 있습니다. 쇠사슬로 된 고행대. 조금만 움직여도 자기를 찌르는 소아대레사 성녀가 그런 걸 차고 계셨다고 하죠. 그런 걸 갖고 고행을 꾸준히 이어나가거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이독서에서처럼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원소들이 불에 타 쓰러져버릴 요소에 속한 것이라면 그 육신에게 고행을 가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이 더욱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 어르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젊을 때 고생을 다 하시면서 아 산다는 게 다 그런 거구나. 그죠? 다 느끼셨잖아. 그러니 이제 남은 일은 뭐겠어요? 하느님 말고는 다른 희망이 별로 없어. 이제 그냥 요래 살다가 한날 하느님이 데리고 가시면 아! 하고 가면 됩니다. 그죠? 물론 어르신 나름이지만서도 끝까지 또 욕심내는 어르신은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땅띠 하나 때문에 머리끄대 지그득고 이웃하고 싸우고 앉았고 욕심이 나가 의하든지 좀 더 모아보려고 진을 빼고 있고 그러고 있죠. 도둑처럼 다가올 주님의 날에 어떻게 대비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두르고 항상 여기 기도문에 있어요. 저에게 정결의 띠를 메어주시어 제가 다른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아주 미미한 즐거움은 있었죠. 영적 즐거움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꿀로 표현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당장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힘과 명예와 재산. 하지만 세례자 요한이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힘으로 내세우는 능력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신이 광야에 산다는 것,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험한 의복과 환경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세상 안에서 적용되는 괴로움에 불과합니다. 죽음과 더불어서 오히려 해방될 요소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육체적인 면에서의 더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은 더한 사람들의 증오와 죄악을 짊어지고 갈 운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마음에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우리 본당 어르신들 가운데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충분히 수긍을 하고 당신의 삶의 노력 가운데에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과 자신을 동화시키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무슨 뭘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하시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당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는 또 저로서의 사명, 복음 선포의 사명을 다 해야 되니까 그죠?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높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신앙적 활동 속에서의 능력을 키우는 데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죠. 신앙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능력은 하느님에게 열려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분이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껏 너희에게 물이라는 것으로 세례를 주었지만 물은 씻어내는 요소입니다. 한번 떨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은 프로그램을 새로 짜는 겁니다. 자, 뭐 어제도 제가 비슷한 설명을 드렸지만 수도꼭지에서 더러운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녹이 굉장히 많이 슬었나 봐요. 트니까 녹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바닥이 흥건하게 녹물로 누렇게 변해버렸어요. 자, 이걸 어떻게 치울 것인가? 물로 받는 세례는 이런 겁니다. 물을 한 양동이 들고 와서 훅 붓습니다. 아, 일순간 깨끗해지는 모습이 드러나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뭡니까? 이 수도꼭지가 잠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방 씻겨진 바닥이 하얗게 드러나지만 이 수도꼭지에서 계속 누런 물이 나오고 있는데 씻으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죠? 나는 죄를 반복해서 지을 생각밖에 없는데 성사 한 번을 봤다고 판공 때 판공표를 들고 나 잘못해서 용서해 주소 하고 계산 치른다고 해서 물로 한번 촥 훑어낼 수는 있겠으나 나에게 근본적인 회개의 뉘우침이 존재하지 않고 이 꾸정물을 막을 생각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나의 영혼을 더럽혀가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어떤 것이죠? 간단해요. 수도꼭지만 잠그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에게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밑에 남아있는 구정물들을 치워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진실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훨씬 더 소중한 법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신자들이 물만 받고 집에 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어떻게 길이 좀 닦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있던 길도 더 복잡해진 건 아닌가. 어쩌겠습니까? 그죠? 예. 아멘. 저는 물 천국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어디 가서 문턱을 들어도 그 전문 생각하면 안 볼까요? 그게 뭐고 하면은 지금 대림절에 한참 많이 나오죠.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칭찬을 얼마나 했겠어요. 여자의 몸에서 난 이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 참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요한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따라다니는데 요한이 뭐 그냥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돌골 묶고 낙타 가죽을 걸치고 그래 상상한 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가서 누구한 봐라. 그래 가서 당신은 누구요? 하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소리. 그 소리 때문에 내가 불닭 반했습니다. 말씀은 자리가 있는데 소리는 자기 자리가 없어요. 그리 최고로 겸손하게 사시는 분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가서도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거 생각하면 뭔가 누하고 다 들고 미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밑에 가보면 다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행동은 뭐 어떻게 했나? 행동 안 따르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좋은 말은 성경 안에 그대만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행동에 못 옮기면 제가 오늘 생활하는 게 해명은 저거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하면 자기 이익을 돌아서는 그래, 제가, 생활을 했는 거는, 어떻게 변화를 했나 하면, 우리 집에, 우리 동네 앞에 가면, 장모판이 두 개 있습니다. 교회, 한 장모판에 거기서는, 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13사람,
14사람 정도 모이는데, 거기서 내가 나이가 두 번째 많아요. 그 저번에 밑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닥 청소도 물건이지도 하고, 빚지도 하고, 커피도, 고수도 지었다가 커피도 사다 주고, 물들이지만 물도 돌아오고, 제가 다 합니다. 왜? 분명한 거예요. 남 시키는 건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을 속에 넣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손이는 자기 자리에 없다 하는 거. 그만큼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아마 마실에서 친구들 중에서 항상 존경받는 사람이 안 되겠나. 내가 존경받아가지고 내가 빛이 나야지 항상한테 비추어줘요. 깜깜하면 빛이 진짜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매주 나누면서는 꼭 좀 머리 속에 넣고 행동에 옮겨주시는 건 이상입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